여러분,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 K가 증권업계 최초로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다 우리 투자자분들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채널 K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마감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수 지금 알려드릴게요. 2996선입니다. 장중한테 3000선 회복했습니다 라고 아마 들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좀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 좀 8일, 그러니까 9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음봉이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시 한번 좀 상승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만 보게 된다면 현재 우리 시장의 조정은 아시아 증시가 다 함께 이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도 흐름이 안 좋고 조금 전에 끝난 일본 니케이도 현재 2% 넘게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장중의 흐름을 보면 중국하고 굉장히 우리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12시 30분 이후에 좀 하락한 그런 흐름을 봤을 때 그때 뉴스 뭐가 나왔나 봤더니 해외 쪽에서는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과 달러의 강세가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을 읽어보도록 하죠. 요즘에는요 시장에 대해서 삐딱하게도 혹은 바르게도 보면서 시장을 열심히 좀 해석해주고 있는 분입니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움직이기 쉽지 않다고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도 보여야지 뭘 하지 이런 생각을 막 하는. 제가 안 움직인 지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저도 현금 만들어 놓고 나서 계속 조금 쉬고 있는데 사실 제가 현금 얘기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안 하다가 2월 말부터 조금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현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시장을 약간 한 발 뛰고 보고 계속 있는 상황인데 발을 넣기가 늘까 하다가 참아보자라고 하면 잘 참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잘 참았구나 생각 때문에 다음날 아이씨 참지 말았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하루하루가 다르단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슈퍼스탁에다가 포스코를 했다가 사실 포스코가 5% 수익 났다가 지난주에 제가 왔을 때 손실로 났다고 잡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장중에 5% 가까이 한 4% 넘게 손실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니까 결국은 어저께 이제 슈퍼스탁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긴 나왔는데 운 좋게. 근데 지금 시장이 딱 그런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느 그 구간에서 내가 진입에 대한 포인트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수익을 챙기기가 쉽지 않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요즘에 뭐가 잘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앞서서 제가 코스닥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똑같이 쌍둥이처럼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괜찮아요. 네, 지금 네. 시장에서 코스닥이 좋아요. 예. 네. 네. 근데 뭐가 좋은지는 아무리 고민을 같이 얘기를 네. 해봐도 왜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코스닥에서 네. 지금 좋은 게 게임 섹터들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게임이 좋구나라고 해서 하나하나 다 뜯어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메이드하고 웹젠만 좋더라고요. 그리고 관리 종목 인 그 조이시티 정도만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던데 네. 다 좋은 건 아니네 이런 네, 생각이 네, 좀 네, 들어요. 네. 그래서 바이오가 또 움직이길래 바이오 쪽이 좋은가라고 봤더니만은 워낙 많이 빠졌던 부분에 따른 흐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에 가면 역시 중소형 기술주들 쪽이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디스플레이 쪽과 반도체 쪽을 봤는데 원익 QNC라든지 TCK라든지 또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아 역시 이쪽이 강하구나라고 해서 다 열어봤어요. 네. 나머지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섹터에서도 지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간의 차별화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도 여기에서 중소형 기술주가 시장의 중심입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좋은 놈만 계속 좋은 상황이고 별로 좋지 않은 쪽은 아직은 힘이 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안개 속에 좀 갇혀져 있는 그런 형태로 보이는데 워낙 독보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종목들 외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종목이 딱 움직여서 아 이 종목을 얘를 중심으로 좀 확산이 그렇죠. 되려나 하면 아니고 네. 그 종목만 움직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네. 보면서 거래소 중심으로 보는 스타일인데 코스닥에 대한 부분에서는 결국은 매매 진행하는 게 코스닥의 중소형 기술주들 쪽에 접근하는 게 오히려 확률적으로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네. 한편으로는 거래소 쪽에서도 최근에 리포트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왔던 종목들을 보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직종 고점을 못 넘겨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좀 불편하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항상 네. 얘기하는데 항상 좋은 리포트가 나올 때 주가가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넘겨줘야 되는 형태의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흐름을 넘기지 못하면 횡보하고 플랫을 만들고 수평으로 전개가 되면 나중에 오히려 실적이 발표됐을 때 재료 소멸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가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좋았던 종목들이 의외로 그 신고가 흐름을 못 내고 있고 이제서 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전에 2월달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던 효성그룹들 같은 경우가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 내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을 좀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은 일단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룹이나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코스닥으로 이동된 겁니까? 근데 또 보니까 막상 보니까 또 몇몇 종목들이 그냥 주도권을 잡고 가야지 또 확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뭐가 확실한 게 없다는 건가요?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이? 사실 눈에 네. 띄는 거는 확연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윤곽은 다 나왔거든요. 네. 근데 윤곽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지금 흐려요. 아, 윤곽은 있는데 그 안에서 예. 어떻게 봐야 될지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박스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고 네.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다는 걸 다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 어떤 까만 박스 안에 문어가 들어있다는 걸 알면은 문어를 그 잡을 때 인지하고 잡으면 네. 그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인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을 넣었을 때 물컹하게 있으면 굉장히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윤곽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코스닥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그럼 어느 쪽으로? 이쪽인가? 이건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 그 컨택을 할 때 결국은 좀 더 강한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좀 매수하기 어려운 쪽이 오히려 지금은 접근하는 기준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강한 쪽에 일단 붙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산이 안 되고 있으니까 형태는 있는데 이 형태가 지금 문어인지 오징어인지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저도 네. 사실 강한 쪽에 잘 붙는 스타일이긴 한데 네. 요즘 제가 전혀 못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접근할 만한 존을 보여주면서 그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TCK라든지 또 원익QNC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접근 포인트를 봤을 때 접근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위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접근이 좀 어려운 게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못 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어떠신지 참 궁금한데 알겠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예전보다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근데 정말 이거 전문가 영역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어려운 네, 전문가 영역보다는요. 예. 오히려 지금은 겁이 없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은. 예, 센 놈에 붙어 이러면서 예, 겁이 없는 분들이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죠. 가? 이렇게 하는 예. 사람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강하니까 가자 예. 이러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은 좀 단순한 사람이 좀 이길 수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의 성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주요 수급적으로는 좀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사실 지금으로선 가장 겁 많고 가장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게 연기금 아닐까요? 연기금은 규칙에 따라 움직이려고 노력을 그렇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해는 해요. 금요일 날인가요? 네. 네. 금요일 날 조율하기로 그 회의를 하면서 20%까지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20%가 올라오면 한 3.4% 정도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3.2% 정도, 네네. 16.8%였으니까. 그렇다면은 대략 금액적으로 한 25조 정도 돼요. 그러면은 시장에 더 나올 물량은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기금이 매도는 안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매수를 한다라는 기대보다는 매도 규모 자체가 확연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근데 만약에 그날 모여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면은 제가 이제 여기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옛날에 그 공매도와 관련해가지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자꾸 모였었거든요. 근데 식사하고 그냥 다 헤어지고,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고 공매도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나중에 결국 공매도가 금지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으로 가준다라면은 연기금 매도가 줄어들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외국인들의 매도예요. 그러니까 연기금 매도가 안 나오는 거 하나로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전과 지금 시장이 좀 달라진 부분이라면은
시장에 거래된 금액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외국인들이 저 집중돼 있는 금액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은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걸림돌이다라고 보여져요. 네. 일단 연기금 제가 기억한 연기금 주식 20%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상정만 돼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아무튼 금요일 날 그렇죠. 확정. 금요일 날 확정. 예, 그럼 26일날.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예, 예. 부분이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만약에 상향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매물이 안 나올 것이라는 심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현재 우리 시장의 수급에서의 부담 요인은 외국인이니 그렇죠. 예. 외국인이 어떻게 될까는 꾸준히 봐야 되고 수급적인 부담은 계속 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연기금 관련되는 또 다음 주에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2차 전지 얘기 지금 굉장히 많은데 참 그 어디죠? 그 배터리 데이 한데. 그 폭스바겐이요? 폭스바겐. 네, 그거 네. 이후에 참 주가가 안 좋고 가격 조정 이만큼 나오면 괜찮지 않아. 오늘 사실 반등을 했는데 굉장히 아쉬워요, 전문가님. 반등, 그러니까 가격 조정의 이후에 반등이 참 좁네. 그래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대차도 그렇죠.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저께 네.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차에서 자체 배터리 생산과 연관되어 있는 이슈 때문에 또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악재가 쏟아질 때 그 사실 현대차가 배터리 생산하는 거는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전에도 현대차가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대신 현대차는 전고체 쪽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세대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에 개발 쪽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말에 또 이 현대차와 관련돼 있는 부분 이야기가 나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개가 되는데 근데 항상 그 시장에서 좋다라고 얘기할 때 항상 경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달에 그 배터리 안 보냐라고 김정은이 저한테 물어볼 때 당분간 안 보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다 좋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냉각기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그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폭스바겐 문제가 터진 상황에서 현대차까지 그 자체 배터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모든 그 자동차 회사들이 다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파이에 대한 게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지금 현재 10개를 가지고서는 나눠 먹고 있다라면은 그 향후 몇 년 뒤에는 진짜 100개를 갖고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일부 완성차 업체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부분이 될 텐데 그게 1000개가 되고 1만 개가 된다라면은 파이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결여된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도권을 어느 쪽이 먼저 잡느냐라는 부분에서의 움직임이고 결국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서 가격 자체의 경쟁력이 싸움을 불러일으켜진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 요즘 그 제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질문을 딱 던져요. 2차 전지가 그렇게 진입 장벽이 낮아요? 예.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쉬운 진입 장벽이 있는 그 그럼 벌써 부분은? 들어가서 했겠지.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은 아닌데 불구하고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그 두들겨 패고 있는. 그러니까 주식에서 우리가 또 한 번 경험을 하는 부분이고 주식에서 얘기해 주는 부분, 시장에서 모두가 좋다라고 할 때 굳이 나도 저게 좋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한번 갖자. 삐딱하게 시장을 보자라고 제가 뭐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좋다라고 할 때에는 그래 그럼 좋으면 난 이젠 빠지고 또 안 좋은 거에서 좋아질 걸 찾아보자라는 그러한 부분의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런 부분으로 배터리 쪽을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정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접근 포인트를 한번 좀 찾고도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그 말씀을 살짝 하고 계시거든요. 예. 2차 전지 안 보시다가. 예. 아하.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의외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은 고점 대비 40%가 넘게 빠졌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0%가 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본다면 단기 낙폭에 따른 반등은 나오겠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하반 경직이라는 부분을 잡아준다면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쪽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